것이 옳다. 그런 믿음에 뒤따르는 것은 결국 칼을 쓰고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의 주제가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칼의 힘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평생 그 잊지 못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54절 말씀인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리요? 베드로야,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처럼 감정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베드로야,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칼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로마 사람들과 나를 잡으러 오는 더 제사장의 무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니?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니?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조용히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까? 베드로야, 내가 너처럼 감정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 어찌 성경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너처럼 칼을 쓴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반문이고 질문이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자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또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신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신앙을 도구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철저히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감정들을 조용히 내려놓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생기는 칼이나 검들을 조용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들, 내가 가졌던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되고자 하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감정이 나의 믿음의 주제가 되고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우리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손에 칼이 들려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신뢰하고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무장들을 해제시킬 수 있는 거죠. 감정도 해제시키고 자존심도 해제시키고 우리가 가졌던 욕망도 해제시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해제시키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되고자 하는 것도 다 해제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무장 해제가 돼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신 주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무장 해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들이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들이 무장돼 있을 때, 내 것으로 무장돼 있을 때, 그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또다시 그러한 생활과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지금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믿음 때문에 나는 내 자신 모든 것을 무장 해제할 수밖에 없다. 내가 무장 해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장 해제를 선언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라는 외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신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 모든 사건과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더 무장된 모습으로 철저하게 날이 선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대인관계하고 서로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날이 선 검은 오히려 집에 꽂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무장해제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직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삶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겠니 하는 생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와 같이 한다고 하면 어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장해제를 선언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도 자존심도
우리의 명예도 욕망도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과 갖고자 하는 것과 되고자 하는 것들을 무장해제하여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